장하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드디어 매빅3 프로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비행성과 성능은 기존에 리뷰했던 매빅3와 같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업그레이드된 내용과 새로 추가된 70mm 중망원 렌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표준 컨트롤러 키트의 경우 262만 원이고, 플라이머 키트 같은 경우에는 331만 원입니다. DJI RC Pro를 선택할 경우에는 42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비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매빅3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나 비행 시간은 3분 정도 줄어든 43분입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15km, FCC 기준이고요. C,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km입니다. 최대 속도는 초당 20일마다, 최대 상승 고도는 6km, 배터리는 동일한 15.4V, 5000mAh를 사용합니다. 매빅3 프로는 3개의 카메라가 장착된 세계 최초의 소비자용 드론인데요. 일반 소비자와 전문가, 프로슈머 시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드론입니다. 전면에 이 3개의 큰 카메라 유닛을 제외하면, 사실은 매빅3 프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왼쪽이 매빅3 클래식이고, 오른쪽이 매빅3 프로입니다. 전면에 카메라가 커졌다는 거 이외에는 거의 달라진 적이 없어요. 밑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뒤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쪽이 클래식이고, 밑에가 매빅3 프로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사실 카메라 크기 제외하고는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륙 중량은 958g이고요. 접혔을 때의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대략 23.1, 9.8, 9.5cm 정도가 되고요. 펼쳤을 때의 크기는 34.7, 29, 10.7cm 정도가 됩니다. 8기가의 내부 저장 장치가 있고요. 홈면을 열면 하단 쪽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로 총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서드 센서와 가변 조리가 있는 메인 카메라는 MX3와 동일하지만 망원 카메라가 향상이 되었는데요. 70mm, 오른쪽에 있는 70mm 중망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실내 저조도 환경에서 3개의 서로 다른 렌즈로 촬영할 경우에 피사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영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가장 밑에 위치해 있고요. 24mm로 포서드, 2000만 화소, 화셀 블러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는 가변 조리개로 2.8에서 11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5.1K, 50프레임, 4K 경우에는 120프레임, 1080p일 경우에는 20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소형 드론과는 다르게 2.8에서 11까지의 가변 조리개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조도와 강량이 많은 상황 모두에서 셔터 속도를 제어하고 비디오 프레임 속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IS 감도는 100에서 6400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70mm 중망원은 같은 경우에는 DJI 미니 3 프로, 아이폰 14 프로와 동일한 1.3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4800만 화소, 3배 줌까지 지원을 하고 저조도 촬영을 지원하는 넓은 F2.8 조리개가 사용됩니다. 166mm 망원은 1200만 화소, 2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요. 7배의 광원줌을 지원을 하고 있고, 디지털로는 24배 줌까지 지원을 합니다. 조리개 값은 기존 매빅3의 F4.4에서 3.4로 살짝 개선이 되었는데, 메인 카메라와 다르게 실내와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는 이미지 센서와 조리개 값에 의한 노이즈가 살짝 보입니다. 망원 렌즈이다 보니까 24mm와는 다르게 약간의 배경 흐림을 설정할 수 있어서 초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고정 피사체는 괜찮지만 자동차나 움직이는 피사체의 경우에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화면을 탭하는 시점과 실제로 촬영되는 시점 사이에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 형식과 이미지 해상도는 매빅3와 동일하지만 초점 거리에 대한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돼서 유익한데요. 다만 촬영 중간에 카메라를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녹화를 누르기 전에 초점 거리를 선택하고 카메라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녹화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듯이 강가에 새 무리를 찍기 위해서는 중간에 녹화를 중지하고 카메라를 전환해야 하는데, 야생동물 같은 경우 이미 그 전환되는 시간 사이에 해당 지역을 벗어나거나 원하는 모습을 이미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평을 하면 매빅3 프로는 매빅3와 동일한 드론이지만 본격적인 프로슈머를 타겟팅한 드론으로 최고의 카메라 품질과 비행 안전성 및 지능형 비행과 촬영을 제공하는 드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다만 70mm 중망원 렌즈가 추가가 되면서 공중에서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나 동물 촬영 시 소음을 내지 않고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가까이 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때는 유용하기는 한데요. 이게 가격이 20만 원 정도 더 올랐고, 개인적으로 풍경을 위주로 촬영하는 사용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기존 매빅3 사용자인 경우에는 70mm 렌즈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미 DJI샵에서 매빅3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유저라고 하면은 선택지는 없을 듯 합니다. DJI의 성능은 사실은 믿고 쓰는 기차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최고의 카메라 품질과 비행 안정성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DJI 매빅3 프로 이외에는 사실은 선택지가 이제는 없을 듯 합니다. 실제 비행 영상과 영상 품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